안녕하세요. 북한 교과서 발표를 맡은 한배평화재단 전미화 활동가입니다. 태국 교과서도 함께 할 거고요. 먼저 북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교과서 분석분들하고 달리 저는 번역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작할 때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줄을 몰랐어요. 북한 교과서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도 잘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찾아낸 게 이제 통일부에서 북한 자료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갔는데 거기에 있는 교과서가 거의 20여 년전 얘기예요. 그래서 수집한 교과서는 20여 년 전에 1995년, 98년, 2000년, 2002년 뭐 요 정도 수준의 교과서를 분석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북한 교과서 교육체제 운영이나 이런 거는 통일부의 북한 정보 포털이라는 곳에서 정보를 얻어서 거기 자료를 근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교과서 체제와 이 교육 시스템 자체는 약간의 어긋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북한의 교육 정책과 제도를 보면 북한은 주체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 사회주의 건설,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교육 목적입니다. 그리고 12년제 의무 교육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높은 반 1년부터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중학교 6년은 다시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3년 과정식으로 서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 짐작하셨듯이 국정 교과서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교과 과목은 총 22개로 자연과학과 영어 교과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영어 교과 비중이 높아진 것은 조금 이제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치 사상이나 과학기술, 체육 등을 중시하고 또 지도자와 당에 충성을 다하는 인간형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교과 교육 과정 속에서 백두산 3대 장군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같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나 뭐 혁명활동, 혁명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안 넘어갔네요. 예를 들면 북한 그러니까 혁명 역사와 일반 역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학년별 주당 수업 수가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분석한 교과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의 세계역사 고등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국내 중심의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만 고급중학교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역사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고 역사는 사회주의 도덕과 법, 지리, 심리와 논리와 함께 필수 교과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가 워낙 거기 소장하고 있는 게 원본보다는 복사본이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목차가 세계역사 목차는 사회주의 국가 수립,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세계대전 후 세계 여러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체 사상의 급속한 보급, 이런 식의 목차가 돼 있는데 베트남 전쟁은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여러 나라라는 항목에서 소제목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북한에서는 웰람이라고 부릅니다. 월남도 아니고 웰람이고요. 그리고 웰람 이 소제목 하나로 혹은 몽골, 웰람, 라오스 이렇게 묶여서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1945년 45년부터 베트남 통일 이후까지의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교과서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두 페이지 정도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용어 분석을 좀 해봤을 때 북한 교과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욕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사자인 그러니까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트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조직도 정식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같이 미군하고 한편이었던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남부 웰람 괴뢰군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장 자체에서 항쟁, 애국적인 및 미제 침략군, 제놈, 왼수, 원수 뭐 이런 식의 단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국과는 다른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용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쟁 당사자를 이거는 베트남하고 시각이 베트남 교과서와 시각이 똑같습니다.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나눠서 싸운 게 아니라 전체 남북 베트남의 인민 대 미국과 미국과의 싸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미 괴뢰 정부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분석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월남과 월남 인민을 미국에 맞선 투쟁의 주체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아주 간략하게 무조건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술은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남조선이란 말은 오스트랄리아, 이거 그대로 써 있는 말입니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와 함께 동맹국 무력이라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2000년도 출간 고등중 4학년 세계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웰람 인민의 반미 구국 전쟁의 승리, 나라의 통일이라는 소제목 아래 미제의 특수 전쟁 발발과 참패라는 소제목이 있었는데, 사실 특수 전쟁이라는 카테고리는 미국 교과서나 우리나라 교과서, 뭐 일본 교과서 이런 데 나와 있지 않고요. 중국하고 북한, 베트남에만 있는 말입니다. 이걸로 봐서 중국과 북한이 베트남 정부의 교과서 기술 방법이나 시각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국이 베트남 전쟁에 어떻게 참여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다만 2002년 세계역사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우리가 좀 어렵게 지내더라도 힘 잘하는 것, 웰남 인민의 반미 구국투쟁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전쟁 기간 막대한 무상원조를 제공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이렇듯 극진한 국제주의적 지원에 크게 고무된 북과 남의 웰남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을 단호히 분쇄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섰다라고 하면서 북한 지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PPT 보시면 김일성을 제가 좀 크게 키워놨는데요. 북한 교과서에는 문단 마지막이나 중간중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실을 넣으면서 저렇게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는 크게 그리고 굵게 표시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이 미국의 승리한 통일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세계 교과서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중국 교과서처럼 베트남 전쟁을 항미 전쟁, 통일 전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는 전쟁 서술이라고 하면 사실은 파리 평화협정이나 닉슨 독트린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세계적 흐름을 담아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월남의 인민과 당의 승리로만 미국에 승리한 걸로 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20년 전이지만 이제 북한 교과서를 봤을 때 굉장히 질도 낮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교과서 같은 거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새로운 교과서를 연구를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국 교과서를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태국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좀 사연이 많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에 직접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나라 외에도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필리핀, 태국 이렇게 있었는데, 다 하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태국 교과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외대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한국 외대에 태국어 전공을 하신 서아름 선생님께서 먼저 교과서를 이제 수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태국어를 잘 모르지만 써 있는 대로 읽으면 풍우타이시리 피차야라는 태국 분께서 번역을 해주셨고, 그리고 미국 교과서 분석을 해주신 이수빈 선생님께서 교과서 분석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여튼 이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또 태국의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 없이 번역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등 4학년에서 6학년용,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에 해당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태국사와 세계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태국사에서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말 대신에 베트남 전쟁을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의 태국 외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방공 동맹국,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CITO라고 하는데 그 일원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국 교과서는요. 단순 국경 분쟁을 제외한 전쟁 기술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미국,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식의 이자 관계가 아니라 대부분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혹은 태국, 유엔, 아세안, 베트남과 캄보디아 뭐 이런 식으로 3자 내지 다자 관계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사와 태국사 둘 다에서 특징이 방공정책이 실패했다는 내용을 두 교과서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국사교과서에서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가면서 방공정책이 실패했다고 하고, 세계사 책에서는 미국의 전쟁 개입이 실패했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국교과서는 마지막 부분에 국제정치에서 자국의 이익이 이념보다 더 중요했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냉전 종식 이후에 태국의 외교정책으로 베트남 전쟁 이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나라에서도 미국의 방공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쓰고 있는 나라는 없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위상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태국은 이렇게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7개 교과서에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용어 측면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과 북한은 뭐 구국항미전쟁, 뭐 웰라민민의 반미구국투쟁, 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하거나, 모든 나라들이 쓰는 인도차이나라는 말을 베트남에서는 동즈엉이라고 동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던가, 혹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자국이 어느 편에 동조했느냐에 따라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 또는 조직에 대해서 비하하는 용어로 교과서에 묘사하는 것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참전 명분과 베트남 전쟁을 보는 관점에서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뭐 이념전쟁 쪽으로 보는 게 많다면, 베트남, 중국, 북한은 항미전쟁, 통일전쟁으로 보는 것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베트남 전쟁이라는 하나의 역사도 각 나라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교과서의 특징은 베트남 전쟁을 전쟁 과정으로만 기술을 할 뿐 결과로 나타나는 오늘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시를 하는 교과서는 어느 나라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다음에 보면 전쟁의 비극적 결과 같은 경우 미국은 뭐 밀라이, 네이팜탐, 고엽제 전쟁포로 아주 가끔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고엽제 피해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일본도 없고 북한도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를 약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쟁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남겨진 숙제로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좀 던져놓은 교과서를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 맞춰서 그 비극적 결과를 기술할 뿐 전체적으로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트남 전쟁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집단 기억을 형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나라별 기술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향후 국제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쟁 역사를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 평화를 배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교과서 분석 프로젝트 결과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 시민의 집단 기억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호주나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교과서 분석까지 이루어져서 베트남 전쟁 기술이 한국 교과서에서 달라지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